오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섬의 생긴 모양이 마음 심자를 닮았다는 거제 지심도 트레킹을 왔습니다. 이곳 지심도는 참 마우시처럼 아름다운 섬인데요, 일본 강점기에 시설물이 어느 곳보다 더욱 뚜렷하게 남아있는 지심도는 과거 우리의 뼈저리게 겪었던 식민지 아픈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남해안 섬들 중에요 어느 곳보다 동백나무의 묘목 수나 수령이 압도적이어서 동백섬이란 이름이 여타 섬들보다 잘 어울리는 지심도 섬입니다. 실제 동백숲을 둘러보면요, 현재 국내에서 원시 상태가 가장 잘 유지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역을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안 보입니다. 아주. 이곳을 걷는데요, 숲길을 안내하는 것은 동박새입니다. 동백꽃이 있는 곳에는 동박새가 꼭 있다고 합니다. 마을 끝으로 가는 길은요, 햇빛이 거의 들지 않고요, 온실험 가는데요, 이곳은 팔색조, 흙두리미 등 다양한 새들의 서식지인데요, 그중 동박새와 책박구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마을 끝에 지금 도착했는데요, 마을 끝은 지심대 남쪽 끝으로 선조들이 남풍을 마파람에서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이곳은요, 뭐 해별끝이었습니다. 이 팜플에 나온 대로 번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동백꽃이 진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우겨져가지고 진짜 캄캄합니다. 캄캄해. 포 진지로 진행을 합니다. 아, 이곳은요, 동백 숲이기도 하지만 아름드리 소나무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햇빛을 보기 위해서 아주 진짜 우사 팔 꼬듯이 완전히 갔네. 꽈배기처럼 갔어. 이곳이 지심도, 네, 그 일본군 포대랍니다. 이곳은요, 지심도 포대를 건설할 때 함께 같이 건설됐다고 합니다. 내부는 전등도 설치되었고요, 탄약이나 폭탄을 저장했던 곳으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지하 벙커식으로 4개 방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포진지가 이쪽에도 있네요. 산역호가 이 밑에도 있습니다. 저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은 또 관리를 안고 있습니다. 포 진지를 보고요. 해안선 전망대 동백터널 방향으로 또 진행을 합니다. 아우, 반가운 화장실도 보이고요. 이 활주로는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경비행기 이착륙을 위해서 건설했는데 지금은 해돋이 관광 명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해마다요 1월 1일이 되면 신년 일출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셔가지고 또 아주 즐거운 또 추억을 또 남기고 계십니다. 아,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동백터널 해안선 가는 길입니다. 동백숲도 좋은데요. 바닥엔 또 야자 매트를 새로 또 설치를 해가지고 그게 아주 좋습니다. 동백터널 가는 길인데요. 역시 동백나무가 이것도 빼곡합니다. 이곳은 또 뭡니까? 곰솔할배? 으에, 곰솔할배 어마어마합니다. 이 방향 지시석은요, 망누나 발전소와 가까이 있는 곳으로 지심도 주변 지역을 표시한 방향 지시석이며 서치라이트를 비추기 위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해식 절벽은요, 지심도 해안가를 보면 파도, 조류 등이 침식으로 깎여 형성된 절벽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해식 절벽이라고 합니다. 일본군 6.1기 개항대였는데요. 이제는 태극기 개항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방향 지시석 있는 데서 이제 우측으로 선착장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서치라이트 보관소인데요. 이 탐조등 보관소는 1938년 일본군에 의해서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지심도에는요, 의외로 대나무가 많습니다. 포 진동으로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었다고 하네요. 동백꽃이 부타는 동백섬 지심도를 돌아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시설물이 어느 곳보다 더욱 뚜렷하게 남아있는 이곳 지심도는요, 과거 뼈저리게 겪었던 식민지의 아픈 상처를 지금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서 한번, 땅에서 또 한번 핀다는 동백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 번째로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